오늘 이 시간은요, 저희 닥터피쉬의 12년간의 음악 생활을 모두 접고 7개월간의 팔집 활동을 모두 접는 굿바이 콘서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닥터피쉬 마니아 여러분들만 모셔놓고 지금 공연 진행 중입니다. 다들 눈에 익은 분들인데요. 저쪽에 계신 분은 우리 보성 바나나 축제 때 오셨던 분. 네, 반갑네요. 그리고 을왕리 모세의 기적 콘서트 때 오셨던 분도 보이고요.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게 있다면 저희가 남해 무인도에서 있었던 닥터피쉬 여름 캠프에서 안타깝게도 한 분이 행방불명되고 말았죠. 하지만 어디에선가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닥터피쉬 음악을 듣고 있을 거라고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그분을 기리면서 일동 묵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주세요. 살아있습니다. 아니, 뭐 먹고 어떻게 살았어요? 피자 시켜 먹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유람선 타고요. 세윤이요. 네네. 오늘 진짜 굿바이 콘서트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도 어떡하모. 죄송합니다. 하지만 닥터피쉬 음악은 영원할 거예요. 아니, 난 뭐 먹고 살라고! 새 코너도 없는데! 제가 먹여 살릴게요. 너나 잘해! 저희 닥터피쉬의 마지막 굿바이 콘서트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청 터지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강두구! 닥터피쉬! 우리 강두구! 닥터피쉬! 우리 엄마 이름! 여운자!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내가 자주 가는 술집 전봇대 곱창 내 고등학교 때 별명 진짜 우리 닥터피쉬 노래를 다 기억나죠? 예. 난 항상 여기 있는데 뭘 그리 서두르나 이 사람아. 나 혼자 두고 가지마 계산은 하고 가 이 사람아.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만 아직은 방귀 꼈어 이 사람아. 에이, 내가 짠 건데 너와 키스한 순간 나는 알았어. 너는 맨손을 핀다는 거 이 사람아. 네가 깎아주는 사과는 이상하게도 담배 맛이다 이 사람아. 네가 떠난 빈자리에 지갑이 떨어졌네 잘 쓸게 이 사람아. 네, 오늘 정말 수많은 히트곡들을 많이 남겼지만 오늘 저희가 부를 노래가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부르게 될 이 노래는요, 저희가 떠나게 되는 이유를 담아서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은요,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이디어 다 떨어졌어 이 사람아. 이 노래 불러드리면서 그동안 행복했던 시간들 우리 추억으로 남기시다. 노래 준비됐죠? 이제는 이 코너 내려야만 할 시간 물이 다 빠졌어요. 이제는 이 코너 내려야만 할 시간 양상국만 떴으니까 처음엔 우리가 가수인 줄만 알았지 뮤직뱅크 못 나가더라. 세윤이 형 영원히 함께하자 했었지 혼자서 새 코너 짰어요. 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갔어.